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한동화성입니다. 전고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얘가 놓고 보면은 여기 라인에서 원래는 이제 박스권의 상단, 하단, 그 다음에 상단,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 밀려야 되는데 여기서 쌍둥이 양봉을 보여주더니 조정을 받더니 뭐예요?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2만원 라인을, 21선 라인을 돌파하고 오늘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상으로 놓고 보면 얘가 올라가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밑에 구간에서부터 뭐 4985로 반복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평단은 저기 아래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여기서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뭔가 하지 말자라고 했고 요 양봉이 터져 나왔죠. 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를 완벽하게 돌파하는 액션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위기상으로는 얘가 이렇게 갈 것 같아 라고 해서 미리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를 완벽하게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차라리 눌림을 잡자, 그래서 내가 뭐 리스크를 조금 줄여서라도 잡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구간이에요. 애초에 저는 여기 라인에서는 차라리 내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를 완벽하게 돌파하고 눌림을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고, 여기 라인에서는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의 중간 라인에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애매한 구간에서는 내가 신규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버텨보고 기다려보고, 밀리면은 여기에서 박스 하단에서, 올라가면 박스 상단을 돌파한 후에 눌림에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지금만 놓고 보면은 뭐 이 전고체 관련 애들이 지금 분위기가 나쁘진 않거든요.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액션들, 막 이런 액션들을 좀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갈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얘가 여기 라인을 강하게 돌파해서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확인을 먼저 하자, 저는 이런 관점이에요. 그 점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참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부터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담보로 해서 내가 기다려보고 참아보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은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정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여기저기서 찾는 거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귀찮잖아요. 저희가 대신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움직인다, 어떤 섹터가 움직인다, 어떤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눈에 파악해서 좀 매매하시는데 유용하게 활용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가 계속해서 조금 그룹별로 또는 테마별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것들도 매매하실 때 이용을 해보시면 정말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100개, 200개 종목 볼 필요 없고요. 하루에 100개, 200개 뉴스 볼 필요 없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주도주는 몇 개 없고요. 테마가 형성되고 거기에 대장도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공식 채널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입장하는 방법도 영상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이것만 클릭하세요. 자동 입장 가능하고, 뭐 반복적으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입장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고요. 한번 입장해 놓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나가기 전까지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아직까지도 내가 한동화성을 보고 있는데 입장을 하지 않았다 하시면 여기에 입장되어 있는 분들과 여러분은 스타트 라인이 다른 겁니다. 이분들은 여기서 스타트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뒤에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쉽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랑 여기까지 올라오세요. 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시작을 해야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휴장입니다. 내일 휴장이니까는요, 편안하게 쉬시고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